거꾸로 하면 개, 성게, 연어알 막 이런 게 다 있어요. 야, 그런 거 안 보고 가면 서운하지. 아, 그렇죠. 야, 여기 4%까지 왔는데. 건너편에 있는 데가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데예요. 인기가 많아요. 저기 써 있다. 창업 75년. 예. 75년 써 있네요. 진짜 앞에. 가자. 생선이 북해도 쪽에서 엄청나게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북해도에서 잡히는 특산물이에요. 성게, 북해도 킹키, 이거 그다음에 열빙어. 아니 근데 확실히 어류들도 그렇고 여기 되게 이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설계 아니야, 설계. 찐 거죠, 이건? 아니지. 찐 거 아니야? 찐 상태인데? 시식할 수 있는 거. 나만 했을까? 그건 유대때 아리마스. 유대때. 아, 유대. 아, 그러니까 찐 거구나. 아, 바로 먹을 수 있게. 아, 이거를 시식을 할 수가 있네. 야, 이 비싼 귀한 거를 시식을 해줘. 와. 어? 이게 어제 먹은 거라? 내장까지. 내장까지 먹어주시네. 어, 사장님 드셔보세요. 놔준다. 아. 와. 근데 지금 발견한 게 있는데. 저 이분이랑 옷을 똑같이 입고 있어요. 응. 직원 같은데요. 와. 근데 삶은 거를 이렇게 파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살짝만 데워서 먹으면 그래도 차게 먹잖아요, 이게. 어제처럼. 어, 아, 썩어요. 셰프님, 이게 그거 아니에요? 도화새우, 독도새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색깔도 되게 예쁘게 우와, 생겼네요. 와, 진짜 심심해.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시식 안 했대. 한 마리씩 까서 못 먹나?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맛있겠다. 그냥 까먹어도 달잖아요. 한 마리씩 까먹고 싶다, 이거.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시쇼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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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사서 저번에 대만처럼 요리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요리해야죠. 세 분 다? 아니, 오늘은 늦게 온 사람 벌칙으로. 아, 늦게 온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런 벌칙은 달걀 받게 뜹니다, 그냥. 아, 이런 벌칙. 좋죠, 좋죠. 야, 이게 킹키. 킹키. 이게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오. 한 마리 살까요? 그냥 조리만 하면 끝내주는 거예요. 와. 한 마리 7만 8천 원이에요? 어. 그래. 한 마리. 안녕하십니까. 아, 좋다. 셰프님, 왜 이거예요? 이게 왜 제일 좋은 거예요? 풀이 눈을 봤을 때 제가 더 훨씬. 아, 총목이 보이는구나. 얘는 약간 여기가. 아, 눈이 좀 같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깔도 이 색깔이 낫잖아. 이야. 얘보다는 색깔. 아, 인형 같아요, 꼭. 와. 하이, 하이. 어우, 아이도. 진짜 빛깔. 이래야 됐어. 야, 이 가림이 이거. 아, 이거 좋다. 한국에서 엄청 비싼데. 그래, 저게 한 팩당 가격이네. 그런 거 같아, 한 팩. 가리비 이거 그거 할까요? 아스파라거스랑 볶아 먹으면 진짜 왔다. 버터랑. 버터구이. 네, 오! 그럼 한 몇 개, 두 개 살까요? 두 개만 사지. 오. 두 개, 오케이. 성게 사야죠, 성게. 생긴데. 와. 호사스럽게 막 얹어 먹을까요? 집가락으로 퍼먹듯이. 번째가 오케이. 저 하나 살까요, 그러면? 야, 이거 무슨 생선이야? 이거 한번 비춰봐. 이게 날치 아니야? 이거 뭐예요?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에 없는 생선이다. 그러니까 한번 비춰봐봐. 이거 봐. 와. 팔. 어, 팔가. 그래. 아, 여기 날개가 있네요, 이 정도. 있네, 있네. 아니, 셰프님들 여기 와서 되게 밝아지신 것 같은 진짜. 느낌 알아요? 되게 밝아지셨어. 아, 시장 오면 흥분하죠. 사실은 일본 올 때마다 이렇게 시장을 와도 사지 못하니까 어디서 요리해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국도 가져가기도 애매하고. 까지 가니까. 아, 버터 좋은 거 하나 사시죠. 아, 버터가, 아, 버터를 파네. 홋카이도 버터가 또 맛있어요. 요거? 아, 홋카이도 버터. 발효 버터야. 발효 버터. 이거는 뭐야? 어떤 걸로 할까요? 발효 버터 오리지널로 할까요? 약간 헷갈리면 비싼 게 맛있어요. 아, 맞지. 야, 맞죠. 이거, 아, 그럼. 백년이 넘었어요. 1905년부터. 이게 말이 되나? 어, 여기 그거 있어요, 셰프님. 어? 어, 시샤모. 시샤모가 있네. 아, 이게 알 있는 거, 알 있는 거 먹어야 돼. 알 있는 거 먹어야 돼. 이거 그거 아스파라거스랑 같이 꼬치로 해서 구워 먹으면. 어, 진짜 맛있겠다. 꼬치로 해서 먹으면. 한 팩? 한 팩 살까요? 네, 한 팩 해서. 열 마리. 이 정도면 뭐 거의 충분한데요. 와. 이렇게 하면 네. 조림 하나,
구이 하나, 볶음 하나, 세 가지는 될 것 같아요. 세 가지면 충분하지 않아요? 아, 저는 이게 너무 기대돼요. 너무 좋습니다.